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가정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홉 가지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바꾸시고 가정의 분위기도 바꾸십니다. 사랑, 또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바꾸십니다.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 아니던데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예수 믿지만 우리 가정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노력으로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외국에 나간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결혼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남편이 쓰는 결혼 축하 카드를 옆에서 들여다 보았더니 뭐라고 썼냐면 축하한다 아들아,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내가 너무 흐뭇했습니다. 남편이 쓴 그 카드 편지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남편이 재빨리 덧붙이기를, 방금 내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 죽었어. 그렇게 썼답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 남편이 쓴 카드를 열심히 보냈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홉 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아홉 가지 변화 중에 이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열매니까 어쩌면 제일 하찮은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이 이 성령의 열매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열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절제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한 번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본성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부모가 느끼는 느낌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응? 제발 좀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른들 말 좀 들으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불행이 들어온 통로를 보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사탄이 꼬였지만 먹고 싶었어요.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러웠어요. 결국은 마음대로 했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결국 마음대로 살아서 그랬던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돼지가 많이 먹는다 하지만 돼지가 많이 먹어 배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많이 먹는 사람 보고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을 하니 정말 돼지는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가 평생 일만 하는 존재지만 과로사로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거예요. 저는 동물들이 살기 힘들어서 자살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다 망합니다.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밖에 자라는 게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겁니다. 사람은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 하나 주고 그 성경책을 잘 연구해서 돌을 닦으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셔서 그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 감정, 내 계획, 내 고집,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조차도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쁜 것만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설교 준비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더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도 하고 싶고 저 말씀도 전하고 싶고 그렇게 다 전하면 설교는 아주 죽을 씁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해요. 설교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그건 설교가 더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설교가 돼요. 설교 준비는 하나하나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돼요. 대표기도도 그렇습니다. 개인기도와 대표기도의 차이는 잘라내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다 기도해버리면 그러면 기도 중에 다 졸아요. 네. 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표기도 준비하는 중에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를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함께 묶어져 올라가요. 영감 있는 기도는 많이 잘라낸 기도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딸을 여러 두셨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들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한 번 이상은 벌떡 일어나서 자는 아들 얼굴 들여다보고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또 잠을 주무시곤 하셨고, 회사에 나가서도 아들 생각밖에 안 나서 얼마나 많이 자주 전화를 하는지, 전화를 했는데 그 애가 어디 있다고 모르면 막 불호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고,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오라고. 10분이고 30분이고 또 전화를 하면, 아니 아까 전화를 했는데 무슨 또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 안부를 묻는 전화가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휴일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 아이가 안 보이길래 큰일 난 줄 알고 뛰쳐나가 보니까 마당에서 잘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잘 노는구나.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너 요즘 누구 바라보고 사느냐?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나에게 맡겨라. 장로님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다리에 힘이 쫙 빠질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내가 지금 사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들을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딸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다 그 말이죠. 집에 들어와도 안 보이고 눈앞에 어른거려도 딸들은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딸이 보이더래요. 보일 뿐만 아니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편애하는 것에서 내어놓게 되니까 온 가족이 살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을 24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옛사람, 옛날 본성,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있는 자신의 옛날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 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명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닙니다. 이미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친히 변화시켜 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비로소 진짜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정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948년입니다.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는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단상 앞에 큰 관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국 대표들이 갑자기 누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개회 예배 시간에 장례식을 함께 치르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데 누가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광고도 말씀도 언급도 없는 겁니다. 사회자가 모든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에게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상을 떠났길래 이런가. 그래서 꽃을 나눠주는 꽃을 하나씩 들고 이제 조의를 피하러 나왔습니다. 서양식의 장례식은 관 뚜껑을 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다 화장을 해서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조의를 피하는 방법이죠.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그런가 하고 관을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는 순간에 다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그랬을까요? 그 관 안에는 큰 거울 하나만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나 하고 이렇게 들여보니까 자기가 죽었네요. 관 속에는 자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날 각국에 온 교회 대표들이 아,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서 이렇게 장사를 치러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 회의 때 해결해야 될 많은 난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수월하게 그 문제들이 다 풀려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장례식을 이미 치러진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행복하게 바뀌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본인도 그렇지만 온 가족 전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또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종이 된다고 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종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나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나는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내 원하는 거, 내 소원은 다 이제는 접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내게 생명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삶을 만들어주신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시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어떤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비결은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위해 살고 자녀는 부모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사는데 진짜 행복이 있어요. 서로 종로를 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의 축복하는 삶이 비로소 이루어져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부렸느냐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종을 거느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진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방식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오는 동안에 굉장히 괴롭게 목회했던 때도 있었고 아주 기쁨으로 평안하게 목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평안하고 기뻤나? 언제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돌아보니까 제가 힘들었던 때는 제가 교인들을 자꾸 바꾸어서 뭘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려던 때였어요. 교인들을 변화시켜서 교인들을 바꾸어서 그렇게 뭘 해보려고 하던 때, 그때는 정작 저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람은 바꾸려고 해서 바꾸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버릇 고쳐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도 우리를 고쳐서 바로잡아서 천국 가게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목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사랑하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목회가 편안해졌어요.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꿈꾸던 행복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는 점점 사라지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남편과의 거리감은 더 멀어지고 더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남편만 바라보느냐? 남편과 너 사이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너는 모르느냐? 이 집사님이 뭔지 모르는 빛이 비치는 것 같더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볼 때 항상 예수님도 같이 보려고 했대요. 아이들을 볼 때도 항상 예수님을 같이 보려고 했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더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믿음의 눈으로 한번 같이 바라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지더랍니다. 그 집사님 자신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싸우기까지도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도 않던 남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을 보았다는 남편과 주님과 사이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남편과 사이의 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가정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하나를 분명히 믿었더니 주님이 다 바꿔내신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부부가 아주 금실 좋기로 유명한 부부입니다. 그 내외분이 하버드 대학 랜드클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 부부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인구 부부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카터 대통령께서 대답하기를 우리 부부 관계는 30%는 사랑이고 70%는 용서입니다. 그 말은 그들 내외 사이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용서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로잘린 여사가 손을 들고 남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10%고 90%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소를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카터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행복한 부부일 수 있었던 것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절제인 겁니다.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석주간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신 그대로 아홉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오셨습니다만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동안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모든 순간에 그저 예수 믿으시면서 그 삶을 사셨던 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유산이 되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사신 것만 가지고도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주어서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산이 되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것이 당신의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에 대한 나쁜 이 상이 형성이 됐어요. 사람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나쁜 이 상을 이걸 깨트리고 바꾸느라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어려움을 겪었는지. 결국은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것이 다 회복이 되었지만 돌아보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오래되었는지. 만약에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정말 믿음의 본을 받고 싶은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 그가 혈우병을 앓았는데 수술을 받다가 잘못 수술을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그런 큰 불행을 당하고도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원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TV에 방영이 되면서 유명인사들이 이 라이언 화이트 소년을 만나려고 병원에 찾아오게 됐어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마이클 잭슨도 뭐 찾아오는 아주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가 운명할 때, 세상 떠날 때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이 알려졌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막 가쁜 숨을 쉬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무 미안하구나. 아빠지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쁜 숨을 쉬면서도 이 아이가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저에게 주신 선물처럼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아빠, 저는 진심으로 아빠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집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